고지 TV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고유미 여러분들, 고지 TV의 고지 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겨울에 계속 가지만 이제 이번 겨울에는 아주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거의 8년 정도 됐는데 제일 추운 날은 거의 마이너스 25도나 그런 날도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날씨도 따뜻하고 하네요. 근데 제가 이제 쿠팡을 좀 여러 가지 소개해 드렸었는데 조개류에 대해서 좀 안 했던 것 같아서 한번 오늘은 조개 전에 하나에 피조개를 한번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이제 봄에 되면 이제 또 앞으로는 뭐 새조개라든지 뭐 면주조개라든지 뭐 하마그리 대합 같은 것도 있으니까 막 그런 것도 소개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은 피조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큐!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피조개인데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막 보통 스시집에서 막 제가 많이 쓰는 것은 1kg에 막 6마리 정도 들어가 있는 걸 좀 많이 써요. 막 근데 막 제가 원하는 사이즈만 딱 살 수는 없으니까 막 오늘은 이렇게 좀 보이시나요? 보통 뭐 시장 가시면 지금 이거 꼬마에 좀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뭐 한국에서 정확하게 꼬마하고 이제 피조개를 구별하는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 이거 한국에서 피조개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해 여수 쪽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스시코지나 뭐 다른 그룹에서도 뭐 이 피조개 같은 경우는 뭐 겨울에 좀 많이 쓴 것 같고요. 뭐 그 보통 여름쯤 이 안에 내장 쪽에 약간 알을 가졌을 때만 빼면은 거의 1년 동안 사용하는 뭐 조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까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입에 여리가 있으면 쉬운데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피조개가 왜 피조개라고 하냐면 피가 많이 나옵니다. 피 색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지금 식사 도중에 보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막 보통 이런 너그를 많이 씁니다. 이거 가위무기라고 하는데 한국말을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근데 이게 조개가 입을 완전히 닫았을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못 들어간다 하면 좀 무리하게 하면 좀 다칠 수도 있어요. 여기를 좀 깨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반대로 여기를 깨져서 하는 방법이 더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근데 반대로 여기서 입을 좀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잠깐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피조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간자예요. 이 부분이 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껍질이랑 붙어 있으니까 이 부위를 이런 식으로 이런 가위무기로 이쪽이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제 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일단 다 갈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게 살아있는 거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뭐 배가 아프거나 식중독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계속 좀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 오랫동안이라고 해도 뭐 2-3일 그냥 보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밑에 전지 같은 거 가르고요.
이게 좀 살아있는 그 이거는 피저기 같은 경우는 물 안에서 보관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보관하는 게 좀 오래 가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가 나왔잖아요. 한번 이제 껍데기를 까주셔도 피는 이제 피 안에 있으면 제일 좀 오래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쌀하고 이 그 피 물을 좀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까서 보관할 거라면 그 피 안에서 이제 보관하시는 게 좀 더 오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한번 씻어주시면 되시고 자, 이거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거는 희모라는 부위인데요. 이거는 막 나중에 하고요. 이쪽의 부위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뭐 말로는 좀 설명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안에 내장이 있으니까요. 내장도 사실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드시지는 마시고요. 조금 삶아서 이제 번지 소스 같은 걸로 살짝 찍어서 드시면 이거 내장 부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에 내장 부위가 좀 붙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칼을 여기서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시면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희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조금 막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잘라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좀 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살짝 막망 이렇게 좀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위에서 좀 이런 씨 같은 게 좀 나오거든요. 이게 이거는 꼭 잘 제거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보통 거의 피 쪽에 제일 빨리 하는 사람은 그 껍데기 까는 것까지 다 포함돼서 만약에 20개 준비한다고 하면 뭐 20분 정도가 기준치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일본에 있으면서 이제 이거 일을 배웠을 때는 항상 뭐 좀 바쁜 가게이기도 했으니까 하루에 50개는 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그것도 오픈할 때 좀 중심 부분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밥집으로 먹을 때는 이미 이런 가전을 다 해서 나오는 거라서 아, 서로 막 피 쪽에라고 해도 서로 막 이렇게 피가 많이 있을 줄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잘라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볼과 이제 째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일단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일단 소금 필요합니다. 소금. 네, 이렇게 소금 이렇게 좀 많이 풀어주세요. 이거로다가 뭐 오랫동안 이 상태로 유지하면 이제 너무 짜게 되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손으로 좀 세게 하면 희모 부분이 깨지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약간 좀 끈찍한 느낌이 있는 이런 뭐라고 하나요? 예, 점액 같은 걸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런 식으로 좀 물이 나와요. 글쎄요, 이런 식으로 거의 1분 정도 이 상태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후에는 그냥 물로 씻어주시면 되시는데 물수건으로 하나씩 닦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피조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에 살도 맛있지만 그 희모라고 한 그 이쪽이 살 부분 아니는 이쪽이 부분이
그 피적의 향은 좀더 강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스노모노라고 해서 뭐 초회 같은 걸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히모큐라고 해서 이 히모 부분하고 큐, 큐가 뭐냐면 큐리, 오일을 가지고 그 호소마키, 좀 롤 같은 거 할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쪽이 히모 부분은 이것도 좀 하나씩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람 잘 보이나? 자, 이제 저는 사시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뭐 이걸 만약에 한 마리로 사시미로 드린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냥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잘라 드립니다. 이거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딴 때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좀 일어나잖아요. 지금 보셨습니까? 이게 살아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막 기절을 시키는 거 아닌데요. 딱 때리면 뭐 긴장해서 질감이 좋아져요. 그리고 막 스시꺼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좀 레몬 살짝 뿌려드리고, 손님께서는 이제 소금을 드리고, 이렇게 막 와사비랑 소금으로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바다 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질감도 아삭아삭하고 맛있네요. 그리고 또 스시 같은 경우에는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린다고 하면, 이거를 일단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갈지를 합니다. 안쪽에만 이렇게 하고 초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기서 한번 때리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살짝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이것도 막 실제로는 이제 좀 간장 팔아드리고 드리는데,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 이 질감은 약간 이걸 같아요. 뭐 시마지의 뱃살이나 전에 먹었던 돼지고기 먹을 때 그 한정살이나 약간 그런 질감. 이 질감은 반드시 이거 한국 분들이 다 좋아하는 질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는 김에 마키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이거는 히모큐. 여기는 안 씁니다. 이건 가츠라무키라고 해서,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일을 한창 배웠을 때, 그때 뭐 만내부터 시작하고 안쪽에도 안 씁니다. 그때는 그 한창 가츠라무키 이렇게 자르는 걸 이제 뭐죠? 물을 가지고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시는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한 분들은 이런 가츠라무끼를 많이 연습하세요.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하고요. 어쩌다 오늘 제가 호소마키까지 보여드리는 시간이 됐네요. 김도 방향이 있습니다. 이쪽이 완전 스트레이트고 이쪽에는 이렇게 기자기자기자기자 돼 있는데, 보통 이거를 말았을 때 안에 들어가게끔 이쪽이 가져옵니다. 밥을 일단 너무 세게 잡아주시면 안 되는데, 일단 잘 보이나요?
이렇게 곤병한 게 한 다음에 이거를 막 한 봉 이쪽에도 한 봉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막 잘하는 사람은 와사비도 한 번에 이렇게 다음에 이제 히모 손질한 히모를 안에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막 참깨도 조금 넣어주시고 여기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서도 넣어주시고 되시고요 뭐 오늘은 안 넣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라인을 첫 번째 이 라인이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죠 여기에 붙여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한 봉 네, 여기서 뭐 예산적인 마키는 안에 좀 공기가 들어가 있는 정도 그게 제일 딱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수준까지는 좀 언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런 호소마키를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호소마키를 하시는 분도 많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근데 이것도 일단 뭐 만약에 기회가 있다고 하면 많이 좀 연습을 하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잘아 보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되셨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아주 잘하지는 못했지만 막 이런 식으로. 되셨습니다. 여기에 막 살짝 간장도 발라주시고 조금 제가 저를 뭐 판단한다고 하면 조금 밥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밥이랑 좀 똑같습니다. 밥이 너무 많거나 내용 너무 많으면 꽉 짜 있으면 이제 딱딱해요. 근데 아니 적당하게 좀 공기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좀 가볍게 했을 때 고소마키 자체도 충분히 그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쓰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피처게를 가지고 이에 회나 그리고 초밥 아 그리고 마키까지 이게 세 가지만 초밥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봄에 되면 보통 조개들이 좀 맛있어져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뭐 새조개라든지 뭐 면주 조개 그리고 하마그리 대합 뭐 이런 조개들도 많이 나오니까 다음번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재밌게 보셨습니까? 일단 재밌게 보셨으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면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바이바이.